할머니, 두 번째 팬레터예요.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님께 고해 성사하는 마음이 이렇지 싶습니다. 제 잘못들 고백하려니까 참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하나가 괴롭네요. 먼저 다가서지 말란 한 말씀에 기다렸다는 듯이 진지수별 동진엄마한테 이름하고 손뗀 거, 그거부터가 옳지 않고 정없는 행동이었어요. 그리고 물론 바라시지도 않으셨겠지만 어머님만 초상화 그려드렸고요. 할머님 탈라고 체하신 날요. 사실 동진어머님이 요란스럽게 음식 준비하는 거 보고 저 일부러 어머님 모시고 나갔어요. 못난 성격에 제 음식 초라하게 보이는 거 싫고 자존심 상해서요. 그것도 잘못했어요, 할머니. 제 글 읽으시면서 더 화나고 미우실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. 하나 거짓 없이요. 저더러 은여우 빗대서 말씀하신 거 고가워서 앞에선 오기로 내색 안 했지만 주황씨한테 이르기도 했고요.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잘못한 것뿐인지. 다신 안 그럴게요. 앞으로는 마음가짐 반듯하게 하겠습니다. 인정받게끔 더 노력하고 애쓸게요. 할머님의 못난 손주며느리 올림.